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드디어 오늘도 역시 엔젤님한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짜잔, 요렇게 놓고 또 후다다다닥 사라졌습니다. 후다다닥 번개불에 콩과 먹듯이 아이간 와서 후다닥 제가 이쪽으로 저내 자리에서 입구 쪽으로 오기 전에 벌써 튀었습니다. 하하, 번개 그러니 번개. 도대체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요? 한번 여기다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또 궁금해지는군요. 하하, 쏟았습니다. 응? 이 뭐야 이거? 이 뭐야? 야, 생이새우 한 마리 보이네. 이거 뭐지? 뱀장어? 뱀장어처럼 생겼군요. 자, 보십시오. 손하고 비교하면 아주 작은 치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마리나 되는군요. 아시죠, 뭔지 여러분들? 바로 드렁허리입니다. 드렁허리. 들어보셨죠? 드렁허리. 드렁허리는 사실 크면은 한 40cm 정도까지 그렇게 크는, 예, 뱀장어처럼 생긴 그런 생물입니다. 아하! 이 녀석들은 주로 야행성이고 가끔 제가 낚시가 하다 보면은 주로 뚝방 같은데 이런데 녀석들이 고개를 내밀고 구멍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얘들은 공기호흡을 한다고 하는군요. 허허, 공기호흡을 한다고 그러면서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작은 동물이나 물고기를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이 우리나라, 뭐, 일본, 대만, 중국, 뭐, 하다못해 인도네시아, 뭐, 태국까지 산다고 합니다. 이야,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는 이 드렁어리가 뱀이 변한 것이다 해가지고 독이 있다고 해가지고 먹기를 꺼려했다고 하는데 민간요법으로 건강식품으로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주 고급 요리용 재료로 쓰인다고 하는군요. 허허, 역시 나라에 따라서 접하는 게 틀립니다. 이거 아주 특이하다. 이 녀석들의 산란기는 6, 7월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야, 이거 멋있는데? 멋있습니다. 이야, 진짜, 생각보다. 야, 크면은 무섭겠지만은 작은 것들을 보니까 되게 귀여운데요? 야, 되게 귀엽습니다. 야, 도대체, 야, 멋있다. 드렁어리를 선물해주신 엔젤님 감사하고요. 야,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렁어리. 와, 너무 귀엽다. 육식이지? 야, 도대체 뭘또 줘야 될까? 고민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만천에 오시면 드렁어리를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렁어리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뱀장어보다는 약간 뱀에 더 가까이 보입니다. 생긴 모습이요. 약간 혐오? 그러면서 약간 좀 나름대로 멋이 있는 그런 생물이로군요. 아, 드렁어리입니다. 굿!